아, 오늘은 저기 뭐야, 비빔밥 준비했어요. 비빔밥이랑 집에 있는 남는 반찬 있잖아. 집에 있는 남는 반찬으로 만들었고, 그다음 국. 필사님 오늘 점심 뭐 먹어? 맨날 뭐 12시 되면 아 늦었다 뭐 달려가야겠다 맨날 이러더니 오늘 준비했어요. 맛있네. 정훈이 어서 와. 담배 나 펴. 정훈이 밥 먹었냐? 정훈아 이제 다시 태훈님 어서 오시고, 정훈아 이제 다시 친추 걸어라야. 이제 괜찮아졌다. 내가 좀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꿍에 있어 불편했는데, 꿍한 것도 이제 다 풀렸어. 빨리 친추 걸어줘. 본캠 그렇게 다 걸어. 내가 너 닉네임을 몰라서 탑백 김밥 검색해보니까 없어졌더라고. 아 맛있겠다. 배고파. 밥을 안 먹어봐. 먹어. 12시 늦게 먹어야지. 아니면 근데 그거 있어. 이제 직장생활 안 하면 집에만 있으면 아점 먹잖아. 아점. 아 정원이랑 같이 게임 안 하고 그냥 친추만 하라고. 전에는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삭제했는데 아또 없으니까. 사과는 내가 그냥 매일 사과를 한 개씩 먹는 습관이 있어서. 내가 원래 성격이 약간 좀 꽁해. 제가 좀 대인배가 아니에요. 밴댕이 소갈딱지라 인정할게.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간장종지래. 간장종지. 와 간장종지면 진짜 야 요만한 거 아니야. 요만한 거. 에이 근데 뭐 인정할게. 부정하지 않겠어. 나 원래 쫀생이야. 그래. 내 DNA는 대인배 DNA가 안 들어있는 것 같아. 나 절대 대인배가 못될것 같아 평생.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 이렇게 살래. 맛있다. 아 라면 드세요? 아유 어제도 한잔 하셨나? 해장라면 아니고 해장라면? 쇼코츠 어서오세요. 밥 내용은 김이랑 현미밥이랑 김이랑 계란이랑 그 다음에 무채 있지. 무채. 무채인데 양념 김치처럼 된 무채 있잖아. 그런 거. 아프리카 셋이 저기 좀 늦게 보이니까 화면을 이렇게 뗍니다. 아, 눈 뜨자마자 드시는 거야? 오케이. 아,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요즘에 뱃살이 많이 나와서 뱃살 빼느라 집중하고 있어. 운동하기는 싫고, 뱃살은 빼야겠고. 최대한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화면 각 전에는 이렇게 하고 와서 약간 불편했는데 정면 보고 하니까 좀 낫다. 저번에 얘기했잖아. 49립대 10억 주면 가능한데 그 이하로는 생각 없다고. 아 거기 가 다시 가서 뭐 하냐 이제. 요즘 기간도 짧잖아. 얼마나 짧냐. 옛날에는 길었는데. 2년도 안 돼. 1년 반이래매. 맞아. 밤에 안 먹는 게 좋아. 이제 35살 이전에는 밤에 먹어도 괜찮아. 내가 보니까 괜찮더라고. 근데 35 넘어서 밤에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몸이 망가져. 아 김장하셨어? 힘들었겠다. 와저 때는 2년 좀더 됐어.
역시 국물 있어야 돼. 근데 웃긴 게, 내가 원래 별로 국물을 안 좋아해. 나 원래 국물 먹고 귀찮고 국물을 안 좋아하는데, 나이 드니까 자꾸 국물이 좀, 맛있어지더라고. 옛날보다는 맛있더라, 국물이. 날이 추워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전엔 국물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는데. 나이 들면 많은 게 변해, 막. 연륜이 있지. 아니, 나이가 어디 가겠어? 아무 데도 안 가, 나이는. 계속 쌓이는 거지. 야, 생각해보면, 내가 어렸을 때 되게 무개념이었거든? 무개념일 때가 제일 행복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밖에 몰라. 그때가 제일 좋은데. 괜히 개념 생기면 사는 게 힘들어. 아,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 괜히 남 생각하게 되고. 전에는 무개념일 때 나밖에 몰랐거든?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 진짜. 그때가 그립다. 내가 우주 최강인 줄 알고, 어?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아. 아, 감사합니다. 땡큐. 속구치님. 속구친 땅털이야? 리솔주님 어서 반가워요. 근데 무개념이면 본인은 행복한데 주변 사람이 힘들어.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했어. 나 때문에. 알게 뭐야. 나만 행복하면 되지. 윤보님 어서 오랜만. 위설준이도 오랜만이네요. 천천히 먹으려고 하는데도 겁나 빨리 먹네요. 오늘 이거 10분 만에 끝나겠는데요? 아이콘 모먼트 이현너씨 교부를 했는데 코인 뭐안 돼. 그거 안돼 이제. 그 교부로 바꾸면 거래 가능으로 이제 못 바꿔. 그 옛날에 됐었는데 이제 안 되잖아. 그거 막혔잖아 이제. 그치, 막혔지. 난 막힌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현우 씨 좋잖아. 나도 쓰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내가 이현우 씨 팔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공식 경기 2대1을 했는데 한 판도 안 졌거든. 그러니까 이현우 씨가 매 게임 한 골씩 쳐놓더라고, 진짜 짜증나게. 그래서 아 씨발 진짜 이거 못 팔겠구나. 그래서 이현우 씨안 팔기로 했어. 역시 좋아. 삼성 아닌 거 빼고 완벽해. 다성이었으면 진짜 끝장. 다성이었으면 그거 10조 넘어갈 텐데. 아 삼성이라. 뭐 이래놓고 뭐 10조는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볼때 이현우 씨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속과도 집중력 찍어주고 136까지 나오잖아. 136에 양발의 예감에 강뚝 있는 애가 어딨어. 그치요? 교불 1월 달에? 1월 달에 소구치는 뭘로 하려고? 교불 뭘로 하려고? 어떤 거 하려고 생각 중이세요? 왜 음악 안 나오니? 음악 소리 들려, 근데? 카카, 아, 카카 좋지. 근데 교부를 할 거면 이왕이면 스트라이커가 좋아. 카카도 나쁘진 않죠. 카카도 내가 봤을 때그 스탯이 너무 좋아서 카카도 스트라이커 써도 되는 스탯인데 몸빵이 되나 모르겠어, 몸빵이. 잠깐만, 왜 밑에 놨지, 이걸? 몸빵이 되냐, 안 되느냐가 또그 굉장히 중요한데. 아, 레알이에요? 아, 그럼 할거 없겠네, 진짜. 딴거 너무 비싸겠네. 정성 어서 와. 알토. 아, 휴가 나왔어? 축하해요. 언제 들어가? 아, 너무 사치인데? 라면 국물에 계란김밥은. 애토는 임팩트가 있나? 그 1대1에선 모르겠는데. 심플은 애토 임팩트가 좀 약하더라고. 몸싸움이 안 돼서. 내가 상대편으로 애토 만나서 별로 무섭진 않아. 피파는 몸싸움에는 좀. 근데 요즘엔 누굴 만나도 별로 무섭진 않더라. 1대1은 좀 다르지만 2대2는 나는 이제 팀플만 하니까.
밥이 별로야? 아, 노가리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병원밥은 원래 그 소금간이나 이런 소스 저기 뭐야 조미료가 덜 들어가서 원래 맛이 없잖아. 그건 좀 비싸서 그런 거 아니야? 내 생각에 돈이 안 돼서 카카오 하는 것 같은데? 몸빵 안 되는 몸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이네, 개인적으로. 그렇지, 호돈 비싸서 그렇지. 카카오 이유가 뭐겠어? 돈 때문에 그렇지. 돈이 안 되니까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카카오니까 그거 하시는 거겠지. 와, 응가 8개월 대박 비싸네요. 야, 8개월 비피를 벌려면 생수 얼마 되냐? 한800 해야 되나? 너무 비싸다, 8개월이면. 근데 몸을 하나는 있는 게 좋지. 아, 진짜. 나도 팀이 후졌을 때 지금도 뭐 완벽하지 않지만 그치 팀빵 해야겠지. 팀이 후졌을 때딱 기억나는 게내 구단 같이 5개월이면 6개월 400억부터 시작했거든. 그래서 지금 한 3조 얼마 4조 되는데 교부 리얼 러시까지 해갖고. 근데 와 리얼 러시 살때 내가 구단 가치가 1억 2천이었어. 1억 2천인데 다 팔고 다 팔고 이현 러시부터 1조에 사고 그 다음에 이제 2천억 갖고 남은 선수 맞춰서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현 러시 들어오니까 연승해갖고 슈퍼챔스 2대2 가더라고. 정현이랑 같이 그래갖고 그때 아이콘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지금은 약간 아이콘빨이 그때보다 좀 줄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아이콘빨이 있어. 1위는 이제 그때 슈챔 찍은 다음에 이현호씨 영입한 다음에 계속 슈챔. 어제는 100위 안에 들었었는데 오늘 떨어졌더라고. 다시 올려야지. 잘하면 이번 시즌은 100위 안에 들어와서 끝낼 수 있겠어. 아, 물론 팀플 1대1 말고. 1대1은 나 이제 안 된다. 완전 팔이 이제 맛이 갔어. 팀평 지금 안 되지. 밥 먹고 있는데 무슨 팀평이야. 오늘 밤에 해줄게. 오늘 밤에. 아, 그래, 뭐, 옛날에 나밖에 몰랐을 때, 그거. 게임 또 재능? 그런 부분도 있고. 많이 하면 실력 늘어. 많이,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피파 잘 못하시는 분 특징이 게임을 그만큼 많이 하지도 않아. 많이 하면 아무리 못해도 실력 늘고. 그건 100% 당연히. 챔스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 왜냐하면 챔스까지는 10판 중에 6판만 이기면 되거든. 근데 모르겠어. 못갈 수도 있고. 일단 팔이 안 돼. 1대1하면 팔이 너무 아파. 팔이 그 손목 터널 중후군 내가 계속 있었잖아 옛날부터. 그래서 피파 3년 쉬니까 좀어 다시 풀렸었는데 지금 또 피파 많이 하면 다음날 여기 아프거든. 잘때 엄청 아파. 잘때 죽어 죽어. 아이씨, 이게 그 패드로 게임해서 그래. 키보드로 할땐 이런 거 없었는데 패드로 하니까 너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 너무 만년 월크립 뭐야 거기서 안 올라? 거기서 안 오르면 이제 월크립도 솔직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월크립이면 기본은 되는 건데 거기서부터 조금 이제 작전을 바꿔야 돼. 병원 안 가서 병원 안 가고 요즘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루에 스트레칭 팔 돌리기 100번씩 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골 때린 게 이거 100번 해주고 다음날 게임하면 며칠 안 아파. 근데 안 계속 팔 돌리기 안 하고 게임하면 존나 아파. 피파가 그만큼. 난또 피파 막 중독되었고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했으니까 진짜 미쳤지 그때. 차두리 6카 7개 7카 금카도 다 터지고. 금카의 길이 그렇게 힘들어요. 저도 캠벨 금카 가려고 한 2천억 투자했다가 아나 그리고 1대1은 골키퍼 컨트롤 되면서 더 싫어졌어. 보니까 1대1은 키퍼 컨 되니까 짜증나더라고.
완벽히 들어간 것도 막 키퍼컨이라고 이제 키퍼까지 봐야 되잖아. 아이 짜증나. 이대 있는 키퍼컨 안 돼, 그래? 그래서 일제 제일 짜증. 넘어가. 넌 보기 싫냐? 보기 싫으면 밑으로 내릴게. 야, 먹방할 때 이렇게 다 먹은 그릇에 밑으로 내리는 게 낫냐, 그냥 냅두는 게 낫냐, 어떻게 해야 돼? 사과는 저기 마트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개씩 들은 거 봉지 사요. 정확히 10개는 아니고 1.5kg에서 뭐 2kg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사면 하루에 한 개씩 꺼내 먹는 거야. 아, 맞다. 이거 국물 다 먹었네? 금카는 진짜 성격 배린다. 근데 정현이는 금카 2개 붙였잖아. 저기 그것도 국화 2개 있더라. 국화 2개. 와, 어떻게 국화를 2개나 붙였대. 미친 거지. 박스는, 아니 사과는 인생 필수. 인생 필수. 사 맛있다. 아주 딱그 사진만 봐도 딱 깨끗해 보이지. 아, 맛있는 사과야. 왜 대낮부터 혼술을 하세요? 술은 바로 먹어야 돼. 축구 하는 거 보는 거. 일제 축구 하는 건 좋아하고 일제 축구 보는 거는 요즘 별로 안 좋아해. 옛날에 엄청 재밌었는데 요즘은 재미없더라고. 옛날에 이제 피가 들끓었는데 이제 피가 이제 안 끓어서 그런가 봐. 옛날에는 막 어느 정도 박지성 경기 새벽에 있는 거다 찾아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이랬는데, 아 지금 손흥민 경기 뭐하러 봐 그거 막 그러고. 요즘 하이라이트도 잘안 나오잖아. 옛날에는 하이라이트 뭐 손흥민 경기 다 나왔는데 이제 하이라이트 보기도 힘들어. 아 진짜. 유료 채널 아니면 뭐 네이버나 다음에 손흥민 골 넣은 거안 나와, 안 나와. 존나게 검색해야 어디 불법 저작권 피해가지고 누가 걸어놓은 거 하나 있어요, 뭐 그런 걸로 살짝 볼수 있으니까 화가 나갖고 보기가 싫은 거야. 화가 나가지고. 아, 옛날에 막볼수 있을 때가 그립다. 그때는 손흥민 골 넣으면 그 다음날 무조건 바로바로 영상 올라왔잖아. 지금 그게 안 돼. 낯을 먹고 그게 해쬐면 기분 좋아? 광합성 하는 거야? 알코올 광합성? 안 해봐서 모르겠다. 아니면 기회 되면 해봐야지. 내가 낮술 절대 안 하, 거의 안 하는데, 낮술 처음 한게 군대에서. 군대에서 이제 휴가 나왔는데, 딱 나왔는데, 아침에 이제 뭐, 식물식 하고 나오는데, 나오니까 11시쯤 되는 거야. 같이 나온 애들끼리 밥을 먹었어. 뭐지? 닭갈비인가? 밥이랑, 닭이랑 닭 먼저 먹고 이렇게 섞어 먹는 거 뭐지? 닭갈비인가?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그거 먹으면서 그 술을 먹었어. 그게 내 인생 최초의 낮술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네. 근데 괜찮더라고 먹으니까. 술은 집에서 먹는 게 좋아요. 저도 집에서 먹어 주로. 그게 근데 코로나 전에는 밖에서도 술을 많이 먹었었는데 코로나 때 밖에서 술을 못 먹으니까 집에서 술을 계속 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술 먹는 습관이 생겼어. 그래서 혼술기 혼술 혼술이랑 집에서 술 먹는 거내 생각에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큰거 같아. 그전에는 집에서 술 먹는 문화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막 대세는 아니었거든. 저도 옛날 직장 생활할 때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야구 보면서, 집에서 야구 보면서 혼자 맥주 먹고 이랬었는데, 거의 혼술은 잘안 하지. 근데 요즘에 많이 하네. 옛날에 방송 켜놓고 많이 마셨잖아. 방송 켜놓고 콜라데이 해가지고. 맥주 4캔 12,000원. 맞아. 마트 가면 마트 7,900원이야. 맥주 4캔. 마트에서 사서 먹는 게 싸긴 싸. 단점이 뭐냐면
아, 그래도 본인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좋은 거죠. 마트에서 술을 사면 좋은 점은 싸게 사도 좋은데, 거기서 사면 한 번에 많이 사. 그래서 자꾸 더 먹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 맥주는 외국 맥주가 맛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국내 맥주 맛이 없어. 기회 되면 그러게 해요. 근데 뭐 술취하는 모습 좀 보기 싫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번 콜라게 하다 꺾거든. 그리고 막 만취하고 콜라 내켰거든. 만취해갖고 시청자들 만나고 싶어갖고 컸는데, 술취하니까 보기 안 좋다는 모습도 있어갖고 껐어. 아, 배불러. 방송 킨지 몇분 됐지? 21분 됐네, 21분? 아, 25분 됐다. 병째 마시는 맥주? 맥주는 병째는 맛있어요. 병에 파는 맥주 많잖아. 와, 꼭 소주를 한잔 대박. 난 소주는 안 먹어서. 소주는 끊은 지 오래된 것 같아. 옛날엔 소주파였는데, 소주 안 먹다가, 맥주 안 먹다가, 와인만 먹다가, 요즘은 매화수. 매화수에 꽂혀가지고. 요즘은 매화수랑 맥주랑 섞어 먹으면 맛있더라고. 그러면 매화수랑 맥주랑 섞어 먹으면 술을 좀덜 먹게 돼. 알코올 섭취량이 좀 줄어들어서 먹는 시간은 길어지고 알코올 섭취량은 줄어드니까 좋더라고. 맥주 안 먹으면 탄산이 너무 세서 속이 안 좋아. 늙어서 그래, 늙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탄산이 아주 그냥 쥐약이거든. 아, 배부르다. 디저트 먹어, 전혀 먹을 게 없네. 이에 사과 꼈어, 이거. 아, 이에 사과 겁나 불편하네. 소주랑, 잘안 맞아? 맥주, 소주 섞어 먹는데? 토했어? 원래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또 체질에 맞는 술이 있고 술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술 먹고 택시 타면 또술 완전 취하고 택시 타면 쥐약인데, 아술 먹고 차 타면 또 속에서 엄청 죽잖아. 그동안 술 마시면 버스나 지하철 끊길 때까지 타니까 택시 타고 집에 오는데 택시 타다가 막 죽을 것 같은 적도 많지. 심지어 택시 세워달라 그래갖고 거기서 내린 적도 있다니까. 한 번은 너무 만취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너무 죽겠는 거야, 너무 죽겠어. 왜냐면 토할 것 같고 머리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기사님한테 여기 세워달라고, 세워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세워달라고 했는데, 내렸는데 이제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너무 취해가지고 집 근처였는데, 알고 보니까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였는데, 어딘지 술이 너무 취해갖고 어딘지 모르는 거야. 막 세상에 막 너무 진짜 완전 삥삥 돌고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막 걸어갔는데 반대로 걸어간 거야, 집하고. 완전 미쳐가지고. 그런 적이 내가 거의 없는데 딱한번 있었는데. 아, 아드님 운동 그만두신대요? 아, 또 나중에 또 마음 변할 수도 있으니까. 또 운동하던 사람은 또 다시 돌아와. 운동 피파하던 사람 피파 전문가 똑같지 뭐. 운동 안 하면 공부해야지. 공부가 더 하기 싫은데. 아, 배불러. 여기서 잠깐 한 템포 끊어가자.
아니, 끊지 말까? 아, 먹방 유튜브 올릴 때는 몇 가지만 딱 올리는 게 깔끔할 것 같은데? 그냥 생방은 더 켜놓더라도. 저는 전공이 컴퓨터 공학, 원래 컴퓨터 공학이었어요. 전공이. 근데 이제 거기서 컴퓨터 배우진 않았어. 컴퓨터 공학과 가면 저기 뭐야, 프로그램 짜는 것만 배우더라고. 아, 졸라 재미없어. 난 그래갖고 프로그램 짜는 게제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학교 거의 안 갔어. 학교 거의 안 가고. 졸업도 겨우 했어요. 졸업도 겨우 했고. 학점도 완전 쉐이였지. 학점도 완전 쉐이시고. 졸업 못할 뻔했어, 진짜로. 아, 난 대학교 가면 재밌을 줄 알았더니, 그 전공 과목 공부하는 거 재미없더라고. 대학 생활 자체는 노니까 재밌는데, 그런 건 재미없고. 그치, 대학교 가면 맨날 술 먹고 노는 게 재밌긴 하지. 아, 배불러. 야,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공부한다며, 대학 생활에서. 진짜? 아, 재미없어. 아, 고등학교 때도 공부해, 중고등학교도 공부해야 돼.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대학교 나면 취직시켜야 되는데, 언제 놀아? 대학 때 운동학과 갔어요? 태훈이 운동하셨나 보네. 무슨 운동하셨어요? 오늘 저녁은 아마 방송 낄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거의 100% 낄것 같아요. 한 10시쯤에. 배불러. 아, 어제 주말에 그 디즈니 플러스에 카지노 있더라고. 봤어요, 카지노? 뭐 개재밌던데? 와. 아, 유도했어요? 대박이네. 디즈니 플러스, 딱한 달만 보고 다시 끊으려고.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도 보통 밤에 한, 두세 시간 해요, 방송. 피파. 그래서 봤는데, 와, 그 카지노 하나만 봐도, 본전 뽑더라. 그거 진짜 재밌더라. 와. 주말에 스트레이트로 계속 그것만 봤네. 야, 진짜. 정파리, 개쓰레기, 정파리. 야, 정파리가 진짜 개쓰레기고. 와, 정파리, 진짜. 정파리 때문에 인생 조졌잖아. 뭐꼭 정파리 때문은 아니지만. 미치겠다, 정파리. 그 다음에, 걔 누구지? 주인공이 차무식. 차무식도 대단하더라고. 그 보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많이 섞었더라고, 보니까. 재밌더라. 그 갈대밭 저기 살인사건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난 용두삼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용두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드라마를 잘 몰라서 그렇지. 원래 그 미국 드라마도 마지막에 그 화려하게 끝내기 굉장히 힘들어. 원래 모든 게 용두삼이만 돼도 대단한 거야. 보통 용두도 못 돼. 보통 삼이삼이도 안 돼. 지렁이지렁이로 끝나, 대부분 드라마가. 그래서 용두삼이로 끝나면 대작인 거고, 용미로 끝나면 그거는 지가 진짜 저기 뭐야, 아카데미 시상식 있잖아. 거기서 상 받아야 되는 작품이야. 그 뭐지? 그 드라마 상 주는 건 뭐지? 에미상 같은 거 있는데. 그 뭐 있더라? 드라마 상 주는 생각이 안 나는데. 에미상인가? 아닌데, 에미는 노래인데. 아, 뭐지? 드라마 상 주는 거 있는데. 하여튼 그거 받아야 돼. 용도 용미면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카지노는 명작이다. 한국 드라마 중에 정말. 그 감독이 원래 영화 감독이야, 보니까. 그래서 영화 감독이 만든 거라 영화처럼 잘 만들었더라고. 영화 감독이 잘 만들어, 확실히. 완전 영화더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저는 좋아하는 거, 이제, 나온 지 20년 넘은, 섹스 앤더 시티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덱스터, 미국 드라마 덱스터.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거 뭐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 그거 있는데, 돈이랑 관련된 거 뭐지? 시작할 때 이렇게 방패 모양의 이렇게 네 가지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거 그거 제목 생각이 안 나네. 그것도 엄청 재밌는데, 그거 재밌고.
얼터드 카본 또 존나 존나 꿀잼. 얼터드 카본 진짜 명작이지. 시즌 1만 진짜 쩔었지. 얼터드 카본. 그 다음에 저 뭐죠? 하우스 오브 카드도 진짜 최고였지. 하우스 오브 카드도 정말 명작이었고. 뭐라고 쓴 거지? 참호식이 뭐라 그런 거지? 아, 참호식이 너무 평범해졌어? 나이 들어서 그래. 그리고 보면 약간 나오는 게 뭐냐면, 참호식이 나이 들면서 약간, 전엔 안 그랬는데, 점점 자만하고 건방져지고 안한 무인으로 변하는 게좀 보여. 이렇게 권력에 취해서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참호식이 이제 들수록 좀 뭐라 그럴까?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지. 그래서 원래 다니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다니엘 말을 어기잖아. 그러면서 망한 건데, 다니엘의 명령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 내가 못 참노. 내가 이런 걸못 참아. 자기 죽을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된거 같아. 나이 들어서 그런 거 같아요. 권력에 취해서. 아, 재밌지, 하여튼. 근데 검색해보니까 재밌는 게, 그, 참호식은 뱃살도 연기한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 너무 연기 잘해가지고. 거기 보면 참호식 뱃살이 약간 좀, 눈에 거슬리는 장면들이 몇번 있거든, 뱃살이. 근데 그 뱃살도 연기하는 거라고 그 표현이 너무 웃기더라. 연기 진짜 잘하긴 하더라. 아, 끝내줘. 아, 그거 생각이 안 나지, 그거? 넷플릭스에 그거 굉장히 명장인데. 넷플릭스 추천 작품이라고 하면 100% 나올 텐데. 회계사 나오는 거. 아, 오징어 게임도 있네. 국내 작품 중에 또 오징어 게임도 재밌었잖아. 오징어 게임. 그래, 오징어 게임도 국내 작품이지만 정말 명장이었지, 그치? 오징어 게임도 졸라 개꿀잼. 그거 뭐더라? 아, 넷플릭스에 더 렌치라고 있는데 그것도 재밌다. 뭐더라? 아, 나르코스도 있었네. 나르코스, 워킹데이드. 아, 브레이킹 배드 빼먹었네. 브레이킹 배드 진짜 개꿀잼. 브레이킹 배드 진짜 재밌었지. 와, 진짜. 브레이킹 배드 빼먹었네. 그게 진짜 최고 중에 최고인데. 몇번 봐도 재밌지, 브레이킹 배드는. 아니요, 그거 없지? 아, 오늘도 시작하셨어? 지옥은 안 봤어. 지옥은 국내 작품이냐? 국내 작품은 내가 좀잘안 보는 편인데. 어디 작품이야, 그건, 지옥은? 아, 오자크, 생각했다. 오자크, 여기 있다. 찾았다. 오자크는 꼭 보세요. 진짜 개꿀잼이야. 오자크가 넷플릭스에 있는 건데, 진짜, 내가 볼때 진짜 명작. 아, 진짜 너무 재밌어, 오자크. 개꿀잼. 그치? 국내 작품은 내가 잘안 봐. 잘안 봐. 왜냐면, 외국 작품 다 보고, 볼거 없을 때, 국내 작품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보는데, 국내 작품은 대부분 시나리오가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좀 처음 보면 결말이 예상돼. 그래서. 국내 작품보다는 외국 작품이 확실히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퀄리티도 더 좋은 게 많고. 오자크가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회계사가 있는데, 그, 마피아 돈을 세탁해 주다가, 마피아가 돈을 세탁해다가 자기 친구가 마피아 돈을, 삥땅을 쳐. 그래서 친구는 죽어. 마피아가 너는 살려줄게. 대신에 너내돈 가서 세탁해와. 그래가지고, 걔가 다른 데로 가서, 막돈 세탁을 하는 거야. 돈 세탁을 존나 열심히 목숨 걸고 자기는 돈 하나 못 벌면서 그 내용인데 너무 재밌어. 저는 이제 드라마를 20살 때부터 이제 외국 드라마만 봐가지고 국내 드라마는 재미없어서 못 봐요. 외국 드라마는 솔직히 수준이 많이 낮아졌고, 최근 들어서 작품 수준이 좀 많이 올라와서 국내 드라마 같은데, 예전 한 4, 5년 전만 해도 국내 드라마 수준은 진짜 너무 저질이라 안 봤어요. 저는 운전 저밖에 못 해가지고. 외국 드라마 재미 진짜 많았어. 진짜 쩔었죠. 옛날에 굿와이프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진짜 개꿀잼이고. 옛날에는 또 넷플릭스 없던 시절에는 다 그거 다운로드 받아갖고 봐야 됐거든. 그래서 막 자막도 막그 뭐랄까 자막 그 번역하는 동호회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잡아 올려주면 보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넷플릭스 생기면서 진짜 보기 편해졌지. 진짜 보기 편해졌고 옛날에 자막도 막 다운받으면 자막 싱크가 안 맞아. 그럼 자기가 계속 싱크 맞춰서 가면서 봐야 돼. 그래서 좀 그랬지. 옛날 얘기지 뭐 그치. 재밌는 거 너무 많아. 너무 많고. 그나마 넷플릭스가 제일 싸고 좋은 것 같아. 넷플릭스는 저는 같이 계정 공유한 사람이랑 한 지금 4년째인가 5년째 계정 공유하고 있는데 서로 편하게 잘 보고 있어. 혼자 돈 내기 좀 아깝잖아. 혼자 한 달에 뭐 13,000원, 15,000원 내기는 좀돈 아까운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면 한 달이면 1년이면 십몇만 원씩인데 그렇게 내기는 좀돈 아깝고 한 달에 한뭐 4,000원, 3,4,000원 수준에서 그거 같이 나눠보면 괜찮은 것 같아. 넷플릭스가 진짜 개꿀잼이면 돈안 아까워. 솔직히 15,000원도 싼 거지. 술 한번 먹으면 뭐 몇만 원씩 깨지는데 그거는 뭐한달 내내 즐길 수 있는 건데. 그쵸? 엄청 싼 거지. 아, 넷플릭스 주식도 사고 싶은데. 기회 되면 언제 사고 싶은데. 넷플릭스도 앞으로 내가 보기엔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오리지널 콘텐츠가 계속 쌓일수록 이게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시청자들이 저기 뭐야. 아직 넷플릭스 안 보는 나라들도 많잖아. 못 사는 나라들. 걔들도 이제 잘 사라지겠지. 시간 지나면. 그러면 더 구독자 늘어나니까. 아, 이제 많이 빠졌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지금 보니까 시청자도 많이 줄었고, 방송 킨 지도 지금 한 40분 됐어. 40분이면 점심 먹방하기 딱그 적절한 길이지? 여기서 딱 컷하고, 저는 이제 화요일 날 먹방으로 찾아올게요. 자, 오늘 저녁, 10시, 9시에서 10시 사이 생방 시작하고, 먹방은, 목요일 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바이바이바이.